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종로사랑 10월호 소식을 전해드릴 교육과 안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 이승재입니다. 가을 나들이하기 좋은 10월, 종로사랑지에는 9월만큼 축제 소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번 표지에도 나와있죠. 축제와 같은 다양한 종로구 소식들을 전하는 종로TV 제작진과 주민리포터분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종로TV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종로TV에 처음 출연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이걸 계속 해오신 우리 주민 리포터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긴장되지만 우리 텐션 업해서 한번 잘해볼까요?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월간 종로사랑 시작해보시죠. 네, 먼저 8페이지와 9페이지 종로TV에 대한 특집 기획기사입니다. 종로TV는 종로구의 다양한 소식들을 다채로운 형식의 프로그램들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매월 발간되는 종로사랑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월간 종로사랑을 비롯해 종로구의 생생한 현장을 주민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체험하는 종로에서 놀자. 그리고 한 주간 핫했던 종로구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주간 종로통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시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데이트할 때 참고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우투 종로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몰랐던 종로구의 핫한 장소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종로TV의 가장 큰 장점은 놓칠 수 있는 종로구의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당장 Right Now 종로TV를 간편하게 보시려면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켜시고 종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꼭 하는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요. 우리 종로는 한글과의 인연이 참 깊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종로구 통인동이고요. 배우 유해진과 윤계상이 출연해서 화제가 된 영화 말모이로 알려진 조선어학 캐릭터가 종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옆 당주동에는 한글학자 주시경 마당이 있고요. 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지하에는 세종대왕 전시관인 세종이야기가 있죠.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이 태어난 종로에서 의미 있는 한글 투어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인님, 같이 가보실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5페이지, 깊어가는 가을 종로구는 축제 중입니다. 10월엔 정말 많은 축제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먼저 10월 11일과 12일 운영궁에서는 2019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 음식 축제, 10월 12일 북촌에서는 2019 북촌축제, 그리고 10월 19일에도 역시 북촌에서 2019 북촌 개동계 축제가 열립니다. 그 외에도 2019 도나문로 문화축제와 2019 자문방 문화축제 등 정말 축제가 풍년인데요.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는 10월 종로구 축제들, 여러분은 어떤 게 끌리시나요? 축제 맛집 종로구에서 종로구민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세요. 그리고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올해로 100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특히 10월 7일에는 종로의 자랑 여자 역도 선수들이 종로구청 소속으로 출전합니다. 또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던 이배영 선수가 감독으로 있는 만큼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종로구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여기까지 월간 종로사랑 10월호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로TV 꼭 검색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종로구청 교육과 안소연, 도로과 이승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